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연구 결과나 연구 토픽,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표현이 이런 거였죠. Open a new chapter. 그래서 이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chapter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기본형으로부터 출발해서 좀더 강조를 더 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여기에 다른 단어가 왔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문은 저번에 살펴본 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예문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죠. Our study may open a new chapter in the physics of super heavy elements. 그러니까 super heavy element라는 어떤 물리에 있어서 새로운 챕터를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결과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챕터를 하나 열잖아요. 그거를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여러 개가 되니까 당연히 강조가 되겠죠. 즉, 이게 a new chapter가 아니라 new chapters라고 하면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여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보다 좀더 강조가 되겠죠. 여러 개를 여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에 new chapter라는 말을 좀더 강조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다가 whole new chapter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다가 whole 이렇게 new를 꾸미는 단을 넣어주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새 장이라고 해도 큰 건데 이거를 whole new chapter라고 하니까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여기서 open a new chapter 해서 그냥 open이 아니라 open up으로 전치사를 넣음으로 해서 더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open up 이렇게 전치사를 넣음으로 해서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our study may open up a new chapter in the physics of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훨씬 더 강조가 되죠. 이제 이 표현들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빈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그 페이지 수를 보면 이 기본형 Open a New Chapter 같은 경우에는 한 24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페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꽤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 뭐 이런 표현도 꽤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 이것도 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세 가지 기본형을 알았으면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하면 또더 강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챕터 대신에 챕터즈로 복수형이랑 그다음 그냥 오픈 대신 오픈 업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합치면 오픈 업 뉴 챕터즈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거는 오픈 업으로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한 13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냥 new chapter보다 whole new chapter 하면 강조가 되고, 그거를 여기에 open 대신 open up. 이렇게 2번과 3번을 합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up, whole 이두 개를 사용해서 강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꽤 많이 강조가 된 느낌인데, 의외로 이거를 찾아보니까 요거는 21페이지나 나와요. 그러니까 꽤 많이 사용된다. 즉,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 업과 홀이 어떤 콜로케이션처럼 대꾸를 이루어가지고 꽤 많이 사용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을 조합할 수 있겠죠. 즉, 복수형과 홀을 조합을 하면, 그 1번과 2번을 조합을 하면, 이렇게 our study may open four new chapters.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는 3페이지밖에 안 나왔어요. 즉 이렇게 홀과 복수형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굳이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보면 이렇게 뭐 open up whole new chapter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경우를 사실은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기본형을 사용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예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open up a whole new chapter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수 있다는 걸 알면 또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강조를 할수 있는지를 봤고, 또 그걸 조합해서 또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는지를 봤고, 또 실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걸 잘 익혀가지고 각자가 논문을 쓸때 적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